자, 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천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원하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스테크는 이 5G 성장성 하나로 지금의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당장의 실적보다는 5G에 대한 성장성과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좋은 시장에서 좋은 주가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이 회사의 뭐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히 안 좋아요. 실적이 계속 없으니까 올해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고 3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올해도 적자, 올해는 이제 또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재무 구조로는 지금의 이 주가가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죠. 야, 이 실적으로 어떻게 여길 가?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을 보게 되면 진짜 대박인데? 영업이익이 130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싸다는 거예요. 계속 비싸다 비싸다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올라가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비싸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일 또 올라간다. 또 비쌉니다.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져도 비쌉니다. 네, 그래서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견고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회사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또 이 8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어때요? 시초가부터 떴죠? 예, 뜨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는 견고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야, 이 고공권에서 슬슬 은봉의 거래량이 좀 실린다고? 거래량이 좀 실리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언제라도 조정은 항상 이제 올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까 보셨지만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성장성으로 가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한 20% 이상 급락이 나왔었어요. 테슬라나 20%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뭐 S&P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런 그 5G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성은 되게 높지만 당장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면 제일 먼저 돈이 좀 이탈할 수 있는 분야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건 괜찮은데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조정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이제 에이스테크는 이런 견고한 상승 흐름 속에서도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보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21선도 채 안 깨지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도 안 깨지는 종목에서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어려운 종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뭐냐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발생할 이익을 지금 충분히 주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좀 더 간다고 쳐도요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거래 터진 자리에서의 기술적인 저항대와 지지라인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셨으면은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34,000 이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8월 11일 날 보통의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종목에서 보면
급등을 하는 종목이나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대체적으로 지지 라인을 이평선으로 보거나 이동평균선 있죠? 이걸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자리를 기술적인 지지 라인의 포인트로 봅니다. 기술적인 포인트로 보는데 이 종목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지 라인을 잡으면 이전의 영상에서 27,300원인가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반대로 저항대를 잡으면 한 34,600원 정도 이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역시나 지금도 주가의 흐름은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호재가 터졌을 때 전고점을 좀 넘어가서 안착이 됐다면 종가상으로 안착이 됐다면 훨씬 더 강한 상승이나 추세적인 이 흐름들이 더 연장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봤을 텐데 아쉽게도 어제 시초가는 떴지만 종가는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가격이 지금 보유자분들의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마지노선, 마지노선의 지지 라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항상 이 구간에서는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34,600원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한번더 노려보거나, 아니면 뭐 27,300원 이탈 전까지를 좀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좀볼수 있는 종목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뭐 5G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저점 대비 지금 5,000원짜리가 거의 3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여기 고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냥 5G가 좋다 좋다 하니까 이 구간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나 이런 흐름들이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27,300원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 깨지면은 뭐 다음번에는 뭐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항상 34,6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시고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뭐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지금은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분들이 좀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 다시 위로 갈지 아니면 꺾이고 내려올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재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나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이스테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꼭 한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일별 상황까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제약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거에 대한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써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